자, 오늘은 구세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삼인일체가 된 구세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뭐 부처, 공자 따로 나왔는데, 뭐 치우천왕, 이순신 따로 나왔는데, 이제는 유불선을 합치고 서양과 동양을 합쳐서 가장 위대한 구세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성인, 대선생 이런 말도 합니다. 그것을 어떤 학자가 또 중국에서 이걸 비교했는데, 미륵부처와 재림예수와 동시에 나온다, 동일한 인물로 나온다, 이렇게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좁혀보면서 여러분께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계지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영국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렸냐면, 사실 이게 둥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여기 대서양, 여기 있는 대서양은 자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태평양이 그 중심이 되더라. 그 이유도 또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레고리가 여기서 베링 해협에서 이렇게 일본 열도로 필리핀에 갖고 파파 뉴기니, 그 다음에 여기 뉴질랜드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국 북미 등짝을 타고 나서 갈라파고스 요 밑에까지 이렇게 브레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따지면은 그 생산을 할 때 또 할 때 브레고리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양수로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봐도 아,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태평양을 방어하는 이 일본은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게 태에 붙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교육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 것이 전부 세계재단인데, 왜 이걸 그렸냐면 세계재단은 사람들이 뭘 아는 사람들이 재단을 졌어요. 그래서 세계재단이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UFO를 연구하고 외계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외계인 졌다. 왜? 한결같이 똑같다 이거야. 그 공통점을 짜져보니까 여기 전체에 있는 피라미드가 어떻게 되냐면 모두 정북을 향해 있더라. 우리 지구는 지금 자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23.5도라고 합니다. 23.5도라는 사람도 있고 23.4도, 23.6도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를 90도에서 이렇게 빼면은 66.6도가 나와요. 666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왜 66.6도가 나오냐면 요 북극점 66.6 위로 올라오면 엘크가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얼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얼어있는 땅에 가니까 농사도 질 수 없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666의 땅이다. 악마의 숫자다. 여기서 나온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뭐 강태공의 36개를 1에서 36까지 더하면은 666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그거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위치상 대홍수가 양쪽에서 났는데 전체. 근데 우리가 올라가서 살 때는 얼은 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66.6도 위인데 위로 올라가니까 얼어있어서 거기도 지옥이야. 여기도 뭐 노아의 방주기라든지 대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위로 올라가도 지옥이야. 그래서 666 숫자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정북을 향해 있더라. 23.5도를 향한 자북을 향한 게 아니라. 그럼 정북엔 뭐가 있느냐? 북극성 있죠? 북극성. 그럼 북극성은 뭐냐 이거야 도대체. 우리가 북극성을 대체해서 북두칠성으로 그리죠? 왜 그러냐면 북극성 하나를 딱 하면 무슨 별인지 몰라. 그러니까 요 주위에 도는 별을 북두칠성으로 해서 우리가 만짜기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뭐 히틀러가 반대로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도는 사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극성은 뭡니까? 우리 동이민족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별이에요. 그럼 북두칠성인데 왜 우리의 별이냐? 그럼 기독교 신자들이 왜 북극성이 니네 별이냐? 그러면은
12번째 별이 예수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예수의 별이라고 당신이 믿느냐? 그리고 북극성이 뭐냐?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가 뭐냐면 제네시스로 나와요. 제네시스. 그럼 제네시스가 과연 뭐냐 이거야?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이게 라틴어로 오면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여기 TIOA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인데 이 제네시스 창세기가 컨스텔레이션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별자리, 성이, 성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별자리를 중심으로 한 자리가 뭐냐? 북극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는 컨스텔레이션에서 왔고 컨스텔레이션은 북극성에서 왔다. 그런데 북극성이 창세기를 만든 그 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왜 니네 별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개천절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개천절 뭐냐? 개천했다, 하늘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천황이라고 하는데 개천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교황이 있는 로마도 개천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린 날 북극성을 모신 그 민족이 바로 우리 여기에 동이민족, 뚱이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별이 맞습니다. 창세기가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 모든 제사장이 가리키는 곳은 뭐다? 동이족이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집트에 118개, 중원에 200개, 인도차이나 반대 20개, 여기 북미, 중미, 남미에 1700개가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마야 문명만 해도 첨단 과학기기로 발견해 보니까 6만 점이 나온대요. 6만 점이. 그러면은 여 전체를 첨단 과학기기로 발견한다면 지금의 10배 이상이 나오는데 그게 모두 이렇게 공통적으로 정복을 가리키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방이 정확하다. 어떻게 사방이 똑같이 정확하느냐. 오차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구글칸도 보면 북쪽 계단에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뱀 큰 머리라고 하는데 용머리입니다. 그게 춘분과 추분 때 이게 그림자가 지면 용이게 돼요. 그 다음에 머리가 돼갖고 저 길 건너에 호수에 그 용이 비늘 달린 큰 뱀이라고 하죠. 뱀의 사원이라고 하는데 용이 가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비늘 달린 큰 뱀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계룡입니다. 계룡이 뭐예요? 여기 머리에 닭볕을 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정확한데 이것은 천문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부. 그러면서 지기가 높은 데 졌다. 지기가 뭡니까? 땅의 에너지. 우리가 말하면 명당짜리라는 거예요. 땅 기운. 예. 네, 땅 기운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냐면 우주에서 오는 내비게이션이고 UFO를 띄울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양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자리나 집자리 잡을 때도 명당자리 잡습니다. 그걸 알으면 금방 해석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리온 별자리를 따고 있더라. 오리온 별자리가 기자 피라미드에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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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산처럼 돼 있습니다. 그럼 오리온 별자리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공통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삼신, 삼조고, 삼한, 삼태웅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정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영국도, 노르웨이 위도, 그리스도, 이집트도, 중원도, 인도 차이나 반도도, 북미도, 중미도, 남미도, 잉카 문명까지 다 바라보는 곳이 한반도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세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삼신일체로 나올 그런 대성인이 나올 자리는 한반도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동이족이라는 것은 동의하죠? 여기까지는 따라오기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해석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그럼 한반도 어디냐?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자꾸 이 세계의 재단을 해석 안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이거야. 이 재단이 뭘로 돼 있어요? 사각뿔인데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삼각형 뭡니까? 삼위일체. 또 그 다음에 삼인일서. 성부, 성자, 성신, 천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뿔이에요. 그럼 사각은 뭐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트라이앵글로 된 한반도를 찾아보자 이거야. 한반도 찾아보니까 옛날 호남과 영남에서 깁신을 메고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천안 삼거리에서 전부 모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지금 한양으로 가는 길이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세종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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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조선은 말을 안 하느냐? 예언서를 전부 뒤져보니까 북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남조선이래. 그 다음에 요즘 목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천국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남한을 쓸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응징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창룡 박사도 그러면은 남한의 수도가 어디가 좋냐 그랬더니 남한은 계룡산이다. 북한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구월산이다. 그런데 구월산은 황해도에 있는데 구월산은 남한의 계룡산 많지는 못합니다. 풍수지리학상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구월산은 우리가 북한이니까 지금 목자들이 현재 목자들이 북한은 응징한다고 하고 인민을 구제한다고 하고 구원한다고 하니까 아니니까 남한의 계룡산 근처로 들어가 봅시다. 요 가운데가 충이죠. 이게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지축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왜 여기가 중심이 되느냐? 약간 서쪽으로 갔잖아요. 타나우스님이 얘기하는데 지축 정립을 하는데 이쪽은 200리가 불어나고 이쪽은 100리가 깎인답니다. 그러면은 뭔가 충청도가 중심에 있다 이거야. 지축 정리라는데. 그리고 북쪽이 어디께가 올 거냐 그럼 베링해협의 하와이 위에 여기께가 바로 설 것 같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은 여기 북극이 아니라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지축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충청도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중심지가 됐다. 그러면은 이 중심의 그 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반도에. 그런데 정말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수태극과 산태극이 같이 뭉친 데가 이 계룡국이에요. 계룡길인데. 자 봅시다. 신도안이나 진안에서 내려오는 일수 이수가 앵해지한다. 이게 뭐냐면 꾀꼬리처럼 휘어 감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도안에서 온 물줄기는 좀 작습니다. 여기 진안에서 무주구천둔에서 올라온 영동으로 올라오는 이 역수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역수가 명당입니다. 우리가 청계천이 왜 명당인지 아십니까? 명수인지? 그건 뭐냐면 역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흐른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꾸로 흐른 데가 이 수입니다. 여기에 올라갔다 보면은 여기 만나기 전에 대청호수가 생겼어요. 근데 대청호수가 1975년도에 생겼는데 이 청룡이 된대. 이거는 맑을 청자로 청룡입니다. 왜 맑을 청자냐?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청와대 할 때 이 청자는 푸를 청자인데 이거는 영원히 미국과 중국의 하수인밖에 안 된다. 이 백자하고 중자하고 밑에다 이거야. 왜냐?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따져도 백자하고 청자는 수준이 다릅니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브루주아지, 프로레타리아, 지배층, 피지배층, 중은 뭡니까? 또 가운데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는 백악관과 중국의 항상 하수인이 되는 말이야. 그런데 이 맑을 청자로 청룡이 생겼는데 이 맑을 청자는 뭐냐? 이 풀 청자하고는 다릅니다. 풀 청자, 백자를 다 아우를 수 있어요. 맑을 청자는 이런 걸. 그러면은 여기가 1975년도에 대청호수가 생기면서 청룡이 생겼는데 이 청룡은 맑을 청자를 하니까 청룡, 백룡, 흑룡, 황룡의 위에 있다. 이거는 천황이다 이거야. 천황. 천황. 천황짜리다 이거야. 그러면서 계룡은 뭡니까? 용이 황제인데 벼슬을 했다니까 이것도 천황짜리예요. 천황짜리. 천황 계급을 양쪽에서 계룡과 청룡이 보좌하고 있다. 그 중심에 중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진안, 대청, 세종, 공주, 부여로 군산으로 빠지는 이 물태극. 그 다음에 계룡산에서 대둔, 덕유, 송리, 소백, 태백으로 빠지는 산태극이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태극이 잡힌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계룡산 넘어서 여기 숙골이란 데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수은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은규가 있을 때는 여기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전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좀 거기 자리만 보존하고 딴 데로 이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전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니다 이젠 대전이다 그러는데 대전은 왜 아니냐면 보십시오. 신도안과 진안에서 내려오는 올라오는 거죠. 지금은 물 가운데 있으니까 큰 밭을 잃은 태전일 수밖에 없죠. 물가에 청각풀 한 자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물새들이 잡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전은 뭐냐면 물이 양쪽에 있으니까 큰 밭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학도시가 됐죠. 과학. 지금 대전에 과학벨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국민을 먹여살릴 밭입니다. 그래서 태전, 대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숙골과 요 중방과 계룡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게 중방이라는 데가 작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 홍국경님 갔다 오셨어요. 봤겠죠?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요렇게 됐습니다. 여자 주처럼 쭉 들어갔어. 그리고 요렇게 됐는데 요 바람재 요렇게 막인데 요렇게 길이 나붙어요. 옛날에 길이 없었어. 이 전체가 벽암요록에 3리라고 하는데 1.2km 밖에 안 돼요. 여기가 땡들로. 근데 하늘 아래 첫 동네인데 이게 여기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휘감았어도 물이 없어. 왜? 청학포란 자리는 학이 알란 자리 때문에 나무 꼭대기 아닙니까? 그럼 나무에서 끌어올린 물밖에 없어. 이 물이 휘감았어도. 그리고 이 산이 휘감았는데 왜 산 중턱에는 청학포란 자리가 못 잡느냐? 이건 회오리바람이 치기 때문에 산 꼭대기 있다 치면은 백로도 이 바람을 직격탄 내린 데다가는 자리를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물도 별로 없어. 그냥 홍해. 그러면서 태극의 중앙이지만 태풍의 중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하고. 그런데 여기 길이 낮다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중방자리를 왜 바람직국에 이렇게 날렸느냐. 원래 바람은 거기를 비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삼태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출정 준비하는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했죠. 근데 이게 길이 없었는데 났어요. 아버님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길이 나면 드러난다 이거야. 그러면서 네가 생을 꼈다. 그때도 제가 무슨 길이 나느냐 여기에. 지금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봐요. 이게 왜 태풍의 눈이냐면 지금 신도안, 대전, 진안 이 태풍의 외곽지에 있는 데는 지금 개발붐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계룡, 대둔, 덕유, 송리, 소백, 태백은 왜 태풍의 바람이 휘몰아쳤을까요? 갑자기 IMF가 왔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양복 입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자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등산복이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산행이 붐을 이루는데 지금 이 태풍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대전도 어때요? 유성과 신탄지를 합했죠. 그 다음에 세종시 개발되죠. 주변이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방만 지금 조용하고 있어요. 가보면 그게 뭐냐면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이런 자리가 어디 있느냐.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본 사람이 1800년대 금강산 통천에서 도통한 금강대도를 진 대승사부가 금강산에서 30살 36살인가 그때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라고 해요. 내려오면서 노인네들이 알아봐갖고 다 제재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중방 제가 자란 그 뒷집에다가 길을 딱 꽂았어요. 삼태봉 밑에다. 그런데 이게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하늘이 정한 자리인지 거기가 지금은 임시 종손 땅이에요. 종손 땅이니까 이걸 절인가 아무튼 이걸 함부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천 1구를 내려서 여기가 금천 3구입니다. 그것도. 3구야 3. 그러면서 어른들은 중뱅이라고 해요. 중뱅. 자 그러면 3자 들어가죠 또. 금천 2구는 세제야 또 세제. 새가 넘어다니는 곳이다. 금천 1구는 황샘이야 황샘이. 금계포란 자리예요. 여긴 청학포란 자리. 2구는 세제. 참 이름도 묘하죠. 그리고 여기에 피라민들이 6.2 때 꽉 차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지금 다 빠져나가서 새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통해서 여기
여기 있잖아요. 숙골이 어떻게 냐면 이 삼태봉에 이게 금병산으로 해갖고 요 앞에가 수은교가 있었고 요 일구가 금강대도가 있으면 서로 다 우리가 좋은 자리다 그랬는데 요 중간이야. 참 희한하죠? 그 자리가. 그런데 이거를 세계재단으로 보면 세계재단이 사각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자 이거야.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 세종시에 나성인데 바로 건너가면은 금강다리가 감성이 있습니다. 성이죠. 대전에 유성이 있고 계룡산 밑에 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치상으로 사각이죠. 꼭 사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중심은 뭡니까? 흉방. 여기 뾰족하게 사각뿔로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적어.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런데 그게 중방이야. 그러면은 세계 피라미드들이 동방을 가리키는데 그걸 피라미드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딴 데 증명해봐라. 증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감성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감성초등학교. 중방에서 태어나서 감성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참 묘하죠? 그러면서 대전에서는 충남 기흥구 정밀기획과를 나왔습니다. 정밀유도, 첨단무기 만드는. 그리고 요걸 또 가까이 가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양쪽 여기서 보니까 계룡과 청룡이 딱 받들고 있죠. 지도상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풍, 이게 금병산이죠. 금병산입니다. 금병산을 뭐라고 하냐면 오색으로 물들여서 금박을 입혀서 병풍을 만들었다. 그럼 그렇게 요란하게 금박을 입히고 오색으로 물들여서 병풍을 만든, 그럼 병풍이 뭘 감추기 위한 병풍이냐? 금박을 입히고 오색을 칠하고. 소금독입니까? 쌀독입니까? 그럼 이것도 거의 천자급이다 이거야. 천자급. 계룡 자체도 천왕급을 모시는 거고 청룡 자체도 천왕급을 모시는 자리다. 그런데 이 병풍은 감춘 거예요. 삼태봉을 꽉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바람재 고개가 지금 바람재 쉼터로 딱 길이 나와 거기에 카페가 들어섰죠. 그런데 거기가 다락밭에 떴는데 우리가 콩 심으면 됩니다. 콩, 꽤 이런 거. 그런데 이 바람과 병풍이 꽉 눌러놨어 삼태봉을. 그러니까 삼태봉이 큰 게 아니라 중방에 이렇게 삼태봉이 있죠. 그게 뭐냐면 탯줄 세 개다 이거야. 거기 밑에서 제가 삼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긴 삼태봉에서 칠성이 내려와서 네가 낳았다 이거야. 동네 사람은 해양대 해군 장교로 갔다 온 아버님이 호가 수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태어날 때 꿈속에 니네 집에 별이 떠서 아침에 달려가 보니 고추가 달네. 네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기계공부하니까 종점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점교육이니까 이상하다. 네가 별 떴는데 자기 아들은 대전고 가고. 근데 거기는 해양대학 가고 저는 사범대를 갔습니다. 또 윤리과를 갔어요. 윤리과. 도덕윤리과. 참 희한하죠.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니고 제가 풀이 죽어 있으니까 형님하고 형수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형수님은 월반을 했는데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못 졸업했어. 두 분이 너무 제가 귀가 죽어 있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가보자 그래갖고 그때 후기가 뭐냐면 청주 사범대학 후기했었어. 거기 가서 형님, 형수님 알지 못하잖아요. 취직이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국민윤리교육과였습니다. 국민윤리교육과가 처음 생겼다 그러니까 아 여기구나 하고 내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도덕윤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정밀기획과에서. 제 운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 지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계룡과 청룡이 모시고 병풍과 바람잿고개가 꽉 눌러놨는데 왜 병풍과 바람잿고개가 숨겨놨을까요? 그건 뭐냐면 소름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찾을게비 눌러놓은 거야. 그냥 보통 사람은 몰라요. 어디가 뭐 명당자리고 어디가 하늘이 감춰놓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소름소리를 듣는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는 내가 소름소리를 한다 하고 걸그란 목소리가 소름소리다. 그거 가짜입니다. 소름소리가 뭡니까? 음매죠. 음매. 우매, 어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배운 사람들이 사람들 가서 맷자리 잡으니까 여기 물이 안 나요. 딱 잡으니까 맞아. 오매, 당신 대단해요. 이 소리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 몇 월 며칠 하니까 병이 났지. 예. 그럼 이렇게 해서 고쳐. 그래서 고치니까 우와 대단해요.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을 소름소리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소름소리 나는 찾느냐고 날 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소름소리가 가득한 데 가야 소가 없다. 이렇게 격암누룩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소름소리를 듣는 사람, 그렇게 내는 사람은 도통하지 못하리라. 왜요? 도통한 것은 이 소리조차도 모르니까. 자기가 낸다고 하는 게 도통한 게 아닙니다. 음메, 어메 대단해요. 우와 대단해요. 소름소리거든. 내가 머리가 아파요. 어? 그러면 누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헉,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소름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통하지 못하더리라. 왜요? 근데 제가 도통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보다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왔다. 그럼 세계재단이 가리키는 곳, 이렇게 모신 곳이 여기다. 당신들 그럼 증명해봐라. 딴 데 어디 있느냐. 증명을 안 하고 욕만 하고 있어, 적부. 내가 맞다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뭐 미륵불이다. 내가 정도령이다. 말만 하는데 그럼 증명해봐라.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데 제가 사는 곳에 또 지리를 여러분에게 처음 발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2km 가면 축산이라고 해요. 축산이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뿌리죠. 축산어. 물. 그럼 대청소는 뭡니까? 양수. 여자죠? 요입니다. 그럼 삼태복은 뭡니까? 오리온별자리. 오리온별자리가 뭐예요? 하나, 둘, 셋. 이거 아닙니까? 이 차를 붙여보세요. 무슨 자가 나와? 강자가 나옵니다. 그 지형이. 제가 일부러 그걸 지형을 여기 축산이 만들어라. 여기 삼태복 만들어라. 여기는 대청호수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희한하죠? 그런데 지금 원시반분된다. 그러면서 세계 예언이 뭐라고 하냐면 세계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절에 종말과 비슷한 게 오는데 그때 대성인이 나온다. 대성인 누구냐? 유불순 합친 거다. 삼위일체다. 한 사람으로 나온다 이거야. 한 사람으로. 일체로 나온다. 일체. 약자하면 이렇게 쓰죠. 삼위일체.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 삼이 뭡니까? 육을 써내도 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세계에 돼요. 삼위. 유불선이라고 말해도 돼요. 일체. 약자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로 오신다. 한 몸으로 오신다. 이제는 석가, 공자, 예수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은 실질적 구원을 할 이걸 단서를 달았어요. 옛날에는 실질적 구원은 아니었었다. 영혼 구원이었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가난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가난한 자까지 구원해야 되고 세계를 구원해야 되니까 옛날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성현처럼 예수처럼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지금 구원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때 200년 변했던 것이 지금 1년이면 변한다는데 어떻게 제어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왔으니까 시스템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우천왕이 우리 중원 대륙에서 천왕으로 오를 때 신기술이 뭐가 있었어요? 그때가 신석기라고 하는데 돌도끼 막 이런 거 쓸 때 이 사람은 청동기를 넘어서서 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헌호는 진암거, 진암철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평정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가졌어요.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했어요? 강강술래라면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화포가 일본에 초청하고 게임이 안 됐어요. 판옥선은 어때요? 우리나라 바다를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장애물이 많은데 돌기도 쉽고 싸우기도 쉽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해요. 이런 신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삼위일체로 온다. 공자나 노자나 부처나 예수처럼 온화하기만 하고 포용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추천왕처럼 어때요? 내성 병력을 줄 때는 무섭게 몰아붙인다. 그러니까 키아벨리가 군주로 해서 말하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을 함께 갖춘 사람이 오야 된다.
그건 뭡니까? 지독체, 문무예. 이걸 갖춰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호랑이 같을 때는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사자처럼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여야 돼요. 그냥 그래 너를 사랑한다 내가 희생할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구세주가 온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은 혈자리를 찾기 쉽습니다. 풍수지리학당으로도 보면은 봐요. 내청룡, 외청룡, 내백호, 외백호, 남주자, 국현무 이러면서 혈자리 잡기 쉬워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디냐? 이걸 훑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세계재단이 가리키는 곳이 과연 어디냐?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세계재단은 공짜로 만들어진 겁니까? 뭔가 통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말 안 하고 자꾸 동양학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걸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어저께 뭐를 풀다 보니까 우리가 10이라는 말, 3이라는 말을 많이 풀었죠. 3일체니까 10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저는 태어난 곳도 지금 3태봉하고 9개 나이 돼갖고 12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6남매인데 부모님 두 분하고 곱하면 10입니다. 그럼 태어난 것도 10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군대 생활한 6사단 수색대가 사단 직할대이기 때문에 연대가 없어요. 근데 6사단은 수색대는 어떻게 하냐면 3중대가 1개 대대가 되고 3수대가 1개 중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또 10입니다. 철의 삼각지입니다. 그것도. 참 웃기죠? 근데 교사로 있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천왕동과 금천구를 이어서 도덕산 밑에 삼각편제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3학년이죠. 3학년인데 제가 6년 만에 부장교사 됐어요. 이걸 더하면 또 12가 돼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걸 또 알려드릴까요? 제가 대학원 장학금을 4학기를 탔는데 한 학기에 3개씩 장학금 탔는데 4학기 동안 탔습니다. 3, 4, 10입니다. 이것뿐일까요? 여러 가지가 12가 뭉쳐있는데 제가 어저께 격암요록을 풀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38이라는 숫자가 엄청 나와요. 이 38. 38 목이라고 하는데 그게 동방 쪽을 가리키는 것도 되는데 요 숫자가 또 비밀이 있다 이거야. 3월 8일 이전에 구세주는 잉태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 동방에 청자 있죠. 풀청자. 이게 뭐냐면 이걸 따지면 12월이 나옵니다. 12월. 12월이 나와요. 그럼 뭐냐? 대구세주, 동방에 나올 구세주는 3월 8일 전에 잉태하고 12월에 나온다 이거야. 12월생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2월에 자기가 났다고 50몇 년도에 샀다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생월이 12월입니다. 그러면 중년운이 권이에요. 천권. 이 권이 뭡니까? 지도자,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지하철에서 저를 보더니 국어과 나왔다는데 뭘 써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숲풀에서 나온 맹우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베풀어서 군자 소리 든다 그러면서 나무 꼭대기에 앉은 매다 매음자를 쓰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꿍들이 다 고개를 쳐박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범대 나올 때 12 얘기했죠. 사범대가 4년제죠. 근데 거기서 제가 클래식 기타반에 3년 생활했습니다. 이것도 3, 4, 12입니다. 정말 웃기죠? 3학년 때 마지막 연주회를 하고서 수색대를 갔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이때 임원 생활, 지금은 임원이라고 하지 간부 생활했습니다. 대학원 4학기 동안 뭐 했냐면 이사 생활했어요. 교사도 6년 만에 부장된 교사 없을걸요? 6년이면 애기입니다. 35살이면 교사로서는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이 부장된 거 봤습니까?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권을 띄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년에는 문입니다. 대문우가 대학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2월 16일 해시에 났습니다. 마지막. 하늘에서 정해진다는 그 뭘까지 지금 맞춘 거야. 그리고 이런 태극 모양 이런 데서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 영적으로 느낀 건 없습니다. 신통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걸어온 길이 또 거기에 기가 막히게 맞더라 이거야. 나쁜 것까지 뭐 무배우자 된다, 50세까지는 수신제가 하고 멀리 떠나간다, 이런 게 다 맞았더라요. 그리고 호사다마 불면옥이라 옥살이를 한다, 그 다음에 아들이 없다, 이런 게 기가 막히게 나쁜 것까지 맞았으니까 저도 이게 뭔가, 정말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제 생명수당과 급여를 다 후임병사에게 주고 온 거 보면은 그때 회식비하고 방패비도 줬는데 다 돌려줬습니다. 현리행군 할 때.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생명수당을 후임병사에게 주고 온 제대 군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 교사할 때 물어보세요. 촌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연구소도 웃기는 것이 1999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12년 만에 문 닫았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여기 때도 99년도부터 30만원씩 애들에게 장학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뭐 내가 그때 정치적 뜻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 어머님도 그걸 좋아했습니다. 남들 베푸는 거. 아버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은 호랑이가 모시고 다녔다는 것은 지금 금강대도 거기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호랑이가 모시고 다녔다. 아버님도 그런 적 있다. 어머님은 말씀에 뭐 계룡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버님 듣기는 지리산에 들었어요. 어디 가서 갈 데가 없어갖고 길을 잃었는데 이거 뭐 지리산인 것 같더라. 근데 내가 기댈 때는 나무도 올라갈 수 없고 이렇게 큰 나무에 기대 있는데 호랑이가 앞에서 두 마리가 있더라 이거야. 담배 피워도 안 가더라 이거야. 근데 새벽에 닭이 우리니까 떠나갔더라. 그러면서 삼태봉에서 북극성을 위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서 치루떡을 갖다가 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거의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아무튼 그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갑자기 힘이 났는지 시루떡을 쥐고서 올라가더래요. 그게 딱 내려놓고 거기다 저기 하는데 앞에서 불이 이렇게 밝아지더래.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달빛 같은 게 반사되고 이렇게 불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저기 뭐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래. 내려와서 그러더래. 호랑이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렇게 굵어요. 그거는 이 언덕, 우리가 태어난 집하고 위하고 여기를 막 뛰어내렸어. 지붕도 올라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간 것을 여러 풍수지리학이나 주역을 공부한 사람은 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자, 제가 긴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삶이 뭔가 묘하다, 삶이. 뭔가 이 짜임새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이거 말고 세밀하게 맞춰도 그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대작품은 수학공식을 대입해도 다 맞는다고 하죠? 저는 고금동서 예언서를 다 맞춰도 이상하게 벗어남이 없어요. 뭐, 휜, 돌, 새벽, 별, 월일까지. 자, 자꾸 얘기하면 이상하게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